안녕하세요. 나 장이장이요. 안녕하세요. 역광 진영국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일입니다. 자, 나 이거 말이오. 지난번에 이거 막걸리 담았는데 한번 오늘 보려고요. 이제 한 지금 열 하루째인가 딱 됐는데. 아, 한번 받아 먹어. 됐어. 아, 뜨거워. 뜨거워. 엄청 뜨겁지. 왜 이렇게 맛있어, 형님? 잘 됐어. 이게 밥이 이렇게 잘 적시네. 하나도 안 먹잖아. 그렇지. 아, 털어야 돼. 흘리지 말고. 예. 나중에 지금 밥만큼 술이 나오는 거네. 그렇죠. 야. 아니 근데 형님, 에? 형님 이렇게 그 혼자 그냥 맛보시니까 맛보느라고 했다고 그러시잖아. 많이 줄어들었어. 오늘 넌 맛보지 마. 제가 이렇게 열어. 제가 이렇게 살살 열어. 예예. 예. 어이 참. 와. 야 열으니까 술 냄새가 금방 팍 나네. 이걸 어떻게 참냐고요? 한 잔씩 퍼먹어야지. 야. 빠지겠어. 공이채 들고 마시는데 야. 형님. 기가 막힌다. 역광 형님은 냄새도 안 맛도 봐. 맛을 봤으니까. 진짜 맛을 보셔갖고. 야. 그러면 자 우리도 맛을 한번 뵐게요. 어, 예, 둘이. 예? 자. 예. 살짝 떠서. 흔들리면 안 돼. 자 물 막죠. 봐요 이거 아주 맑은 술. 야, 맛 한번 보셔봐. 죄송합니다. 아니 형님 얼굴에 얼굴에 왜 이렇게 미소가 돌아? 아이고. 아니 네. 나는 술 줘서 싫어하는 사람 봤나? 어. 형님이 담은 거 맛 없으면 좋겠어. 기가 막혀 맛. 괜찮아요? 아. 참. 맛 없으면 못. 야. 아 조금씩 나도 맛 좀 봐야 되니까 지금 술도 마시냐 또. 아. 조금만 떠서. 네. 왜 돌아서 먹어? 기가 막히지? 맛은 있는데 제가 막걸리를 안 좋아해서 막걸리 맛을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맛있네. 맛있어. 그럼 너는 먹지 마. 우리 둘이 먹을 테니까. 아 이거. 이거 용수 박아 가지고 이제 아, 너무 용수를 좋아. 살짝 놓으면은 지가 싹 가라앉으면은 맑은 술 그 안에서 뜨고. 맑은 술을 좀 떠야 예, 마시고. 예, 맞아요. 떠 가지고 놓을 테니까. 급한 분은 오시오. 같이 먹으려고. 아니 우리가 또 그 진시몬 나고 미팅 개표잖아. 아 그래요? 시몬이 술 먹지 말고 한 끼 굶고 오게. 어, 맞아. 아니 그분이 마셔보고 네. 야 막걸리 좋다는. 그렇지. 그런 평가를 한번 받아야겠구먼. 이게 용수요? 용수. 여기다가 살짝 내야 돼. 살짝. 오케이, 오케이. 살짝만 띄워놔야지. 아 그걸 물이. 이게 푹 해면 이제 됐어 됐어. 이렇게 놔둬야 돼. 지가 이제 싹 가라앉아야 돼요. 지가 싹 가라앉아 저게 이제. 맞아요 형님. 근데 술만 있으면 뭐냐 안주를 만들어야 돼. 아, 안주는 돼. 형님. 형님이 술도 담았으면 안주 안 하죠. 형님이 좀 해주셔야지. 아, 동생이 부침개에서 1등 했잖아. 아 그걸로 그러면 그럼. 그 부침개를 좀 내가 몇 장 붙일까? 그렇지. 제가 하려니까 거기다 딱딱 끼세요. 순서대로. 어. 참나. 괴기로다가 양치질해야 되겠네 또. 제가 아주 잘 해드릴게. 자, 싹싹 깨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청양고추 얼큰한 거 맛있다니까. 끼는 건 잘 낀다. 여러분들한테 또 혼나게 생겼네. 저놈들 맛있는 거는 지들이 다 먹고 그림만 내보낸다고. 아, 고기 좀 여러 개 많이 넣어요. 이 고기가 또 맛있어요, 형님. 그러면 되죠. 좋죠. 어, 그것도 아 좋아요 형님. 여러분들 또 무슨 뭐 잔칫날 되면 또 부를 것 같네 또. 우리 집에 와서 산적 붙여달라고. 아 마셔금으로 일단 계란만 하나만 부셔. 괜찮아? 됐죠? 됐어. 어, 됐죠? 됐어. 아이, 자. 자, 자, 예? 형님 이런 것들 봤어? 술을 봐.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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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남대문 시장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 저거 잘 팔리네. 잡숴봐요, 와서. 아유, 아주 좋아. 5일장에 다녀야지 안 되겠다, 이거. 아, 뜨거? 아, 이거 뜨거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님. 참. 요리 오는 사람이 막 뜨겁다고 막 가려대고 그거 아니. 기가 막힌다. 아이고, 됐어. 얼마나 좋냐. 됐어, 됐어. 네? 마지막 전 하나만 내가 선보이겠습니다. 그게 간 줄 알았지. 아니요, 좀 고기 많이 내야 돼, 형님. 아, 됐어, 형님. 그, 가려를 시켰죠? 응. 모듬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고 남은 것을 한번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건 아예 저기 없던 건데. 오케이! 이야, 끝내, 끝내. 색깔 봐라. 응? 완전 매일 갖고 좋잖아. 단계 없잖아. 저 꼬치도 덮어요, 형님. 이거 해버려야지. 그래요. 묻혔을 때. 이거 살살 떠야 돼, 이제. 아, 형님, 이렇게 떠서 언제 다 떠, 이걸? 아니, 그나저나, 이거를 어. 막 뜨면은 맑은 술이 안 되잖아. 조금씩 아유, 받아봐. 예, 형님 고맙습니다. 안 시달라면 안 돼. 예. 형님이 어? 주는 대로 먹어야지 뭐. 진짜 좋으네요. 이거 색깔 좀 보세요. 형님, 이야, 복 받으세요.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복 받으나 마나. 참.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의 건강을 위하여. 와, 시원하다. 아, 맛있다. 야, 아껴 먹어. 아까 형님 거기서 조금 덜어서 맛본 거하고는 진짜 이게 맛있지. 형님 진짜 맛없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맛없습니다. 야, 맛있네. 맛없잖아. 아, 형님. 아유, 형님도 맛없죠? 아, 왜 이렇게 맛이 아, 없어? 맛없어요? 얘기하지 말고 먹어. 아니 형님 진짜 맛있네. 살아있네. 아, 동생이 한 거 다 겪어놔요. 이걸 한번 준비하겠네. 우리 거시 나중에 그 모임 할 때 이것도 진짜 만들어서 그래요. 대접 한번 해야 할 것 같아. 진짜 맛있어요. 전 전잔치에 꼬치전 이거 그냥 김치하고 남은 고기 거. 다진 거 넣어가지고 막 한 거. 네. 감독님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우리 감독님이 어떻게 입맛이 어떠신가 한 점 드리고 싶어. 네? 침을요 좀. 자 감독님 빨리 드려. 자 한 번만 그걸 맛있으면 까딱까딱 이렇게 해주세요. 어때요? 아, 진짜 맛있네, 형님. 날만 굳이면 날마다 해라. 날 전날 먹어도 맛있는데 날 굳었을 때 먹으면 더 맛있지. 형님, 이거 제대로 잡수니까 막걸리보다 이게 더 맛있지. 자, 이게 원래 막걸리에다 전이잖아. 그죠? 진짜 맛있네. 근데 하여간 막내는 학원을 다닌 거냐 어떻게 한 거냐? 아이, 전에 제가 재수 씨가 알려준 거야. 형님 전에서 제가 대상 먹었잖아 형님. 아, 이런 저는 처음 먹어보네 형님. 고기 씹히는 맛, 김치 씹히는 맛, 파 씹히는 맛. 맞죠. 야 이건 진짜. 난 저는 솔직히 맛이 없을 줄 알았어요. 걱정을 그래. 했는데 이야 너무 잘 됐습니다. 다음에 제가 꼭 대접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걱정하지 마셔요.
지금 집 나간 며느리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집 나간 우리 구독자님들 진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형님, 집 나간 구독자님은 아니시죠. 그 사기치는 놈들, 그 해킹한 놈들, 그게 문제지. 자, 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우리가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시 들어오실 거니까 빨리 만들어서 형님, 우리 구독자님들이 전부 다 오시게끔 만들어야죠. 그 놈들 벌 받을게요. 자, 내 그래는겨 잘 하고 있는데 참 내가 그 뭐 니들 보고 돈을 달랬냐, 막걸리 사달랬냐 왜 그러냐. 아유, 저희는 여러분들이 진짜 들어오셔가지고 원상복귀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 그런데 별거 있쇼? 그까이까 뭐 걱정할 거 하나 없쇼? 또 하면 되니까. 맞아요 형님.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해서 우리만 또 이렇게 한잔 했습니다. 막걸리도 잘 됐고 맛있게 먹은 거 잘 보셨다면 아낌없는 구독과 좋아요 꾸! 아이고.